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 동남아 쓰나미로 수많은 이들이 안타까이 생명을 잃었죠. 그때 한국의 한 유명 목회자가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셔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사건을 두고 영국 성공회의 한 지도급 신부님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선포를 하신 적이 있죠. 얼마 전에 하이리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역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안타까이 잃었을 때 미국 보수 교단의 지도급 인사 중에 한 분인 한 분께서도 TV에 나오셔서 이 하이리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이 지진이었다 해서 또 많은 이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대재앙이, 재난이 혹은 이웃의 어려운 고난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나? 만약 아니라면 그런 재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거기에는. 굳이 대재앙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웃사람들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저런 어려운 일을 겪는가? 자녀와 가정에 혹은 건강에 일터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마도 우리가 짐작컨대 갈릴리 출신의 몇몇 이들이 반로마 저항운동을 하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대로 고난은 모든 재앙은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2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그 재앙을 만난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역시 같은 논리로 그들이 더 많은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난을 혹은 재앙을 1대1로 대응시켜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어 주어집니다. 한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제자들이 들고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주님이 답하시기를 그 자신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세 친구가 와서 그에게 신랄하게 비난하기를 너희의 죄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네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라 고 욥을 비난했지만 욥기 말미에 가서 주님은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자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고난, 죄수로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 청춘을 다 보내야 했던 불같은 고난조차도 그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이웃의 고난과 이웃 국가의 재앙을 놓고 죄로 인한 결과라고 결론 내리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부족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가끔 교우들이 병석에 누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신방을 간 교우들이 위로한답시고 위한답시고 말하기를 집사님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위한답시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 병석에 누운 환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 그 책의 독자들의 호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보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뭘 잘못했길래,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어떻게 일을 했길래, 부부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고난을 겪는가 하는 그 시선이 그 고난을 겪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기 때문에, 애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무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가르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젊은 철없는 아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에게 가서 아이가 지가 한 짓 때문에 겪었으니 어쩌겠어요. 잊어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웃의 고난과 이웃 국가의 재난을 놓고 그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과 재난이 가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발생한 자연재해일 뿐이고 운이 없어서 겪는 고생일 뿐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이웃의 고난 속에도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아니라, 이 말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너희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주님이 이 이웃의 고난과 이웃 국가의 재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뜻이죠. 너희 자신의 죄와 너희 자신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라 그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웃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되는 6절과 9절의 비유 말씀은 이렇게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매년 3년 동안이나 와서 그 과실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를 맺히지 않자 마침내 3년 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땅만 버리고 있으니 잘라버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기를 주인님 1년만 더 주시면 제가 땅을 더 깊이 파보고 거름을 더 많이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려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비유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비유이지요. 3년 동안 왔는데도 아무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은총의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축복을 감사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민족이 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악을 반복하는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지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더 이상 기대하실 수가 없어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마음먹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해서 1년만 더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회개의 요청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조차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1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이 심판이 유예된 은혜의 기간, grace period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임박했어야 마땅한, 그래서 임해서 이루어졌어야 마땅한 심판이 유예되어서, 연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그 grace period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이 비유와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민족조차도 이제 심판 앞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세례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주님의 간절한 호소와 사역을 듣고 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은 티투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거나 뿔뿔이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잡혀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라 없는 땅 없는 불황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빌라도가 이 죄값을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자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 머리 위에 돌리소서라고 하는 오만한 말을 하며 죄와 악을 행하기를 그만두지 않았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은혜의 기간, 심판의 유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심판받아 막당한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심판치 않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 백성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앞에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직원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책상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이는 어느 날 갑자기 걱정어린 의사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홀로 남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던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에 그 간절한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호소하고 경고하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스피커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이나 이웃의 고난이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의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한국의 탤런트 김자옥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공주는 외로워라는 불후의 명곡을 가진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분이 지금은 김자옥 권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35세 때 아직 주님을 모르던 시절에 어느 날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툭 떨어져 서더니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미션스쿨에 다닐 때 가지게 된 그 성경을 찾아다가 폈다고 합니다. 마침 편 곳이 전도서 1장 1절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비수처럼 자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이 인기와 명예와 돈이 다 헛된 것인데 내가 왜 이토록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면서도 이때까지 믿지 않으셔서 안아서 화가 나셨죠. 이제 곧 교회 나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밤 11시에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들고 여보 우리도 이제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 말이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죠.
어머니께서 불교협회 무슨 무슨 회장이신데 우리가 교회 나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조금 있다가 나갑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김자옥 씨도 뭐 그러지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도 어머니 따라서 한 번씩 절에 가면 무슨 회장 며느님 뭐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려고 하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았더니 동생인데 김자옥 씨의 4살 위인 맏언니가 그날 저녁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김자옥 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 그 언니는 그녀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7남매 중에서도 제일 예쁘고 제일 키도 크고 한국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여서 부산의 고위 공무원 사모님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서 늘 김자옥 씨는 내가 저 큰 언니 절반만 살아도 원이 없을 텐데 그런 소원을 가질 정도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김자옥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옥아,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나에게 돌아오렴. 그녀는 그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주님의 초청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주 금요일에 언니 장례식을 치르고 주일부터 시어머니 눈치고 뭐고 뭐 걱정하지 볼 것 없이 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다 전도하고 그의 형제들도 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김자옥 씨가 자신을 울보라고 그렇게 울보였다고 소개합니다. 부모님의 불화, 형제 간의 바람잘날 없는 갈등,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불행, 이런 일들마다 그냥 울면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웃는 사람이 되었다면서 그 간증을 하는 내내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자기가 이렇게 복을 누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김자옥 씨는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언니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것을 그녀가 따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녀의 권리도 아니고 그녀의 그 권세도 아니고 그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지요. 그녀에게 들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름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언니의 죽음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하여 주님께 돌아와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심판의 유예 기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재난과 재앙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 돌아와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간곡하고 애절한 호소를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재앙과 재난 속에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